안녕하세요. 엄마의 손맛입니다. 궁금하고 입맛이 없을 때 맛있게 드시라고 닭 날개 조림을 준비했습니다. 닭 날개 400g 그리고 닭다리 5개를 준비했어요. 닭다리 5개는 칼집을 좀 넣어주세요. 좀 익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살짝 칼집을 내주면 좀 부드럽게 속까지 잘 익어 들어간답니다. 그리고 이 닭다리는 깨끗한 물에 헹궈서 물기를 쭉 빼서 물기를 좀 말려 놓았어요. 물기가 있으면 구울 때 기름이 막 튈 수 있어요. 그래서 물기를 좀 최대한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. 자, 닭다리에는 소금을 딱 한 꼬집만 많이 넣지 마세요. 간장 양념해서 또 졸일 거기 때문에 싱겁게 해주셔야 됩니다. 살짝만 간이 되도록 한 꼬집만 넣어주시고요. 후추를 톡톡 쳐서 좀 넉넉히 뿌려주세요. 이렇게 하셔서 골고루 조물조물해서 섞어주세요. 섞어 놓으시고 마늘 15개입니다. 그리고 여기 청양 건고추 말려놓은 거예요. 좀 매콤한 걸로 건고추가 있으시면 2개 사용하면 칼칼한 이 맛이 좋아요. 그리고 청양고추 2개가 들어갈 거고요. 건고추가 없으시면 청양고추만 넣으셔도 매콤한 맛은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. 좀 건고추하고 청양고추하고 또 매운맛이 좀씩 틀리기 때문에 섞어서 넣고 있어요. 15개를 넣었는데 도톰하게 그냥 썰어주세요. 청양고추도 동글동글하게 썰어줍니다. 건고추도 잘잘하게 가위로 좀 뚝뚝 잘라주세요. 혹시 이거 뭐 올랑고추, 땡초 이런 거 있으시면 좀 썰어 넣으셔도 괜찮습니다. 자, 팬이 달궈지면 기름을 한 숟가락 넣어주시고요. 참기름을 한 숟가락 섞어주세요. 섞어주시고요. 여기에 기름은 골고루 발라주세요. 후라이팬에. 그리고 불은 처음부터 센 불로 하시면 안 됩니다. 타버릴 수 있어요. 약불에서 천천히 후라이팬이 뜨거워지면은 닭을 올리시면 됩니다. 닭에서도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기름은 많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. 마늘을 좀 구워줄 겁니다. 마늘을 구워주는데 기름 한 숟가락만 넣어주세요. 마늘 향이 어우러지면 고소하니 더 맛있죠. 건고추 썰어 놓은 거 넣어주세요. 여기다가 양념을 바로 할 거예요. 진간장. 진간장 3숟가락에 물 100ml가 들어갔습니다. 굴소스 2숟가락 들어갑니다. 올리고당 3숟가락 들어갑니다. 올리고당을 쓰셔도 되고 물엿을 쓰셔도 됩니다. 자, 여기는 청주 3숟가락입니다. 잡냄새를 없애주기 위해서 생강가루입니다. 생강가루는 티스푼으로 반 티스푼만 넣어주세요. 후추 약간 3번 정도, 3-4번 정도 넣어주시고요. 중간 정도 간장물을 끓여주다가 튀겨놓은 닭을 넣습니다. 여기서 단맛을 좀 좋아하시면 네, 올리고당이나 설탕을 좀 더 넣으시고요. 간은 여러분 입맛에 맞춰서 넣어서 드시면 아주 실패하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그 마늘이 투명하게 좀 익어가죠? 그러면 여기서 닭다리, 닭날개 다 넣어주세요.
국물이 좀 자작자작에 잠길 정도로, 닭의 간장물이 잠길 정도로 이렇게 드적드적 해주시고요. 쭉 배어들게 약불에서 서서히 졸여줍니다. 자, 국물이 다 졸아들었어요. 은근하게 약불에다 이렇게 졸이시면 국물이 쏙 배어들어가서 아주 맛있습니다. 그 마지막에 가서 청양고추를 넣어주세요. 매운맛이 업그레이드 됩니다. 가정에 어린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청양고추 한 개 정도만 딱 넣으셔도 괜찮아요. 불을 꺼주시고요. 오늘은 닭날개조림을 만들어 봤는데요. 아주 소스가 달달한 게 매콤달콤하니 맛있습니다. 단맛이 싫으신 분들은 올리고당, 물엿이나 올리고당을 한두 숟가락만 첨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나이들은 정말 맛있다고 그러는데 제 입맛에는 좀 달아요. 단게 저는 싫어서 좀 줄여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.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